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아이언 특집 시리즈 열심히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르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겹치고 겹쳐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매일 드린다고 해서 매일 쫓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제 영상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소화하면 다음 거 보고 소화하면 다음 거 보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셔야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늘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미들 스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들 스윙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중요 타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병강세 타법, 여포 타법, 좌츠 때려, 그 다음에 덮어 털어, 그 다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런데 덮어 뒤집어 덮어는 컨벤셔널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로봇가 되기 위한 걸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빅스윙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빅스윙은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누구나 150m를 7번 아이언으로 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빅스윙을 하면 누구나 170m를 7번 아이언으로 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170m를 칠 수 있다, 이건 정말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몰 스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는 거리의 80%를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젖혀 때려, 여포 타법, 젖혀 때려, 그러면 이거는 뭐 클럽 페이스가 크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사이드 블로우에 의해서 당연히 드로우가 나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할 때, 이제 여러분들 150초는 한 160. 여러분들 150초 해야 되는데 제가 160은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덮어 털어, 거기에서 덮은 상태에서 스몰 스윙 덮어 털어 이렇게 해서 갔더니 이것도 한 150 정도 날아가고 약간 탑핑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스윙, 덮어, 뒤집어 덮어 했더니 역시 덮어 뒤집어 덮어는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임팩은 너무너무 잘 들어갔는데 마지막 덮어에서 타이밍을 좁은 공간에서 놓치는 이러한 스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 스윙은 어떤 거였어요? 미들 스윙은 우리가 허리까지, 허리에서 요 가슴까지만 올리자고 그랬죠. 그게 느낌상으로는 10c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젖혀 이렇게 때려, 이런 느낌. 그랬더니 아까 같은 스윙의 느낌인데 거리는 10m가 더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드라이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몰 스윙은 미들 스윙과 빅 스윙을 했을 때 더 세게 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세게 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크게 든 것밖에 없어요. 드라이버에서도 그랬죠. 200m를 칠 수 있는 스몰 스윙을 만들어 놓으면 미들 스윙에서 더 크게 들었을 뿐이지 정작 공을 치는 그 구간에서의 느낌은 똑같다. 하지만 동탁이 여포에게 이 바깥에서의 원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공에 가해지는 힘은 가해진다. 좀 더 공에 가해지는 힘은 강해진다. 그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스몰 스윙에서 젖혀로 갈게요. 저는 젖혀 때려가 제 타법이니까. 젖혀 때려가 제 사이드 블로우 타법인데 이렇게 해서 한 150에서 한 160? 그 사이 그렇게 날아갔는데 미들 스윙은 뭐였어요? 10cm를 더 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가슴 통까지 손을 올려서 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젖혀 이렇게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더 이를 꽝 깨물어야 되고 마우스피스를 물어야 될 정도로 더 세게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몸부림을 치고 세게 칠 수 있는 그 구간은 여기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거 할까요? 먼저 저초 때려로 가볼게요. 저초 때려. 여포 타법. 어깨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양손이 저초가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탄도랑 그런 변화를 보셔야 돼요.
이 MP518은 FF247의 버금가는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 10m에서 15m는 덜 나가지만 버금가게 멀리 가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여포탑법을 쳤어요. 여포탑법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옥스윙도 응용이 되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요. 저는 똑같이 칩니다. 자, 이번에는 한 180, 한 5 정도. 이번에는 덮어 털을 가보겠습니다. 그럼 손이 여기까지 올 때는 막 꺾이는 게 별로 없겠죠? 일단 좌우간 들겠죠?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덮어 털어예요. 그 다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하, 이건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도 약간 탑핑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지금 이 빅스윙에 대해서 누구나 180m 칠 수 있다, 170m 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스윙은 지금 보시다시피 거리가 들쭉날쭉하고 임팩트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한방 멀리 때리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아이언의 특성상 아이언은 한방 멀리 가고 한방 적게 가고 한방 중간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일정한 거리를 보내줘야지 플레이가 되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클럽이에요. 드라이버는 상황에 따라서 덜 나가도 되고 멀리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 여건이 다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린하고 상대를 해요. 드라이버는 페어웨이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페어웨이가 잔디가 많거나 러프가 있으면 안 굴러가겠지만 이 아이언은 대체로 그린 상태들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내 전략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턱대고 많이 어깨까지 들어서 이렇게 쳐서 높게 올라가서 멀리 갔다고 좋아한다? 하하. 그래서 지금 뭐 한 196까지 나갔어요. 지금 막 완전히 그 공포에 여기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이러면 제가 너무 기쁠까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오비가 날 텐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여러분들이 옛날 영상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거리가 늘었어요. 제가 그 필드, 제가 그 옥스윙 필드에 가다 그 필드 레슨 편에서 실제로 가서 쳐봤더니 드라이버를 세게 때리면 제가 그때는 화이트 티에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막창 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 때렸는데 아이언은 그냥 다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늘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FF247을 제가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빅스윙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장하는 건 아닌데 레슨으로 잡은 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이언은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윙을 하는 그러한 클럽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8, 90%의 힘을 써서 믿을 정도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150도 치고 160도 치고 그 다음에 170도 치고 180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클럽이지 여기에서 눈 커지게끔 들어서 하나 맞아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야 진짜 멀리 나가 이거는 여러분들 스코어를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끌어들이는 거의 밑밥 같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게 돼요. 드라이버는 250 나가도 돼, 300 나가도 돼, 400 나가도 돼요. 근데 아이언은 아니에요. 아이언은 스몰 스윙이 있고 미들 스윙이 있고 빅 스윙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미들 사이즈에서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개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전 시간에 제가 미들 사이즈 스윙에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 빅 스윙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지금 빅 스윙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 진짜 그렇겠구나 했는데 제가 미들 사이즈 하면서 빅 안 드리고 아 그 빅은요 쓰잘데기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스코어 내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러면 쟤 뭐 빅 못 쳐서 그런 거 아닌가 저 아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큰 사이즈 스윙, 여러분들 200m 칠 수 있습니다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언의 성격을 본다면 이건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클럽이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감아가지고 얼만큼까지 칠 수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 약간 탑핑이 났는데 한 190 정도는 그냥 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행복한 건가요? 190을 치면? 저는 그냥 미들 사이즈 스윙으로 옥스윙을 하면서 이 정도로 쳐서 한 160에서 170 정도만 딱딱 떨어져 주면 그린에는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거래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갖다가 FF241로 치면은 두 개가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번에 필드를 찍는데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냥 들어서 신경 안 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때렸을 때 한 170, 뭐 한 180. 그 클럽 성격에 따라서. 미들 스윙이 플레이를 하면서 스코어를 줄여주는 데는 정말 효자입니다. 스몰 스윙은 나의 최고의 파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미들 스윙은 나의 실전 스윙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빅 스윙은 아이언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스윙.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레슨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슬로우 모션 하지도 않을게요. 따라할 거니까. 아셨죠? 오늘 저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언은 반드시 미들 스윙까지만 해서 미스율을 줄이는, 멀리 쳐서 행복해하지 말고 미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언은 앞뒤로 벌어지는 것보다 좌우로 벌어지는 게 훨씬 잘 치는 골프입니다. 선수들이 라운드를 할 때 아이언 핀 위치가 150m인데 하나는 160 가고 하나는 140 가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0에는 딱딱 떨어지는데 좌로 당겨지고 우로 밀리는 거, 이거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언제든지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핀 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핀과 핀으로 가진 않았지만 핀과 같은 선상으로 날아가는 걸 핀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 점 명심하시고 스몰, 미들 사이즈, 그리고 빅 사이즈, 이 점에 대해서 좀 돌려서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젖혀 때려, 덮어 털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 3타법을 일반적인 타법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젖혀 때려, 여포 타법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덮어 털어, 수건 털기, 그 방식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골프가 훨씬 더 쉬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이드 블로우, 바닥 긁어치기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